네, 준비 자세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자,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줄라인 준비되고요. 자, 당길 수 있는 위치에 잘 앉아서 체크를 해주실 건데, 너무 무거우면 뒤로 가시면 되고요. 무게가 좀 가볍다 생각하시는 분은 앞으로 조금 나가셔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동작은 팔을 어깨보다 살짝 앞쪽, 경각면에 맞춰서 팔을 들어서 준비하실 거고요. 자, 팔에 수평 내전 외전 움직임이기 때문에 한번팔든 높이를 유지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만약 어깨가 너무 긴장도가 높으면 팔을 살짝 내려서 가셔도 괜찮아요. 자, 인헬하면서 준비, 엑셀하면서 손끝 길이 만나요. 후. 팔 둥글게 유지하셔야 돼요. 인헬하면서 천천히 팔을 옆으로 벌려주고 팔이 어깨보다 뒤로 나가지 않도록 잘 봐주세요. 내쉰 호흡에 손끝 길이 만나요. 뒤로 넘어가지 않게 버텨주세요. 인헬하면서 천천히 손이 옆으로 벌어져서 돌아오고 내쉬고 손끝 길이 만납시다. 후. 무게 자체는 약간 몸이 뒤로 넘어갈 것 같은데 내가 스스로 버티는 정도가 좋습니다. 인헬하면서 천천히 옆으로 외전 엑셀하면서 손끝 길이 만나요. 후. 이때 등이 앞으로 너무 말려도 안 되고 등 끌어내려 주세요. 인헬하면서 천천히 옆으로 벌려서 동작 끝내주실게요.